안녕하십니까. 젤벡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일곱 번째 산행이자 7일 연속 산행을 출발합니다. 오늘은 좀 먼 곳에 능이 뭐 답사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04시 30분 현재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12분이고요. 일몰은 18시 32분입니다. 자, 일주일째 연속 산행인데 그래도 어제도 라지 산행을 좀 일찍 끝내고 집에서 좀 쉬니까 몸은 좀 충전된 것 같습니다. 어제 혹시 도라지 산행을 해보니까 도라지 산행이 이 버섯 산행보다 100배는 더 힘듭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일곱 번째 7일 연속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황구가 처음 가는 곳인데 답사 겸 이렇게 왔습니다. 계곡 따라 지금 한 시간째 두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갈 겁니다. 계곡 따라 어느 정도 갔다가 그 다음 황구가 저 능선 타고 능이 보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새로운 곳에 황구도 처음 오는 장소인데 지금 위성지도 보고 찾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지금 협곡 따라서 쭉 오는데 여기서 길이 없습니다. 자, 이 겨울을 깊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등산화가 되리면 안되니까 지금 이쪽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다시 제주도 우회에서 이 협곡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스트레스 좀 하고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자, 황구가 가야 될 산은 저 건너편에 능선인데 지금 위성지도도 안 켜지고 그 다음에 이 감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황구도 지금 처음 오는 초면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계곡으로 와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못 찾기 때문에 이 건너편 이 등산로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이제 능선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살짝 위성지도가 켜지거든요. 황구가 가야 할 능선이 저 건너편 능선입니다. 능선 타고 쭉 올라가서 저 건너편 능선 타고 쭉 내려오는 걸로. 그리고 문제는 중간중간에 협곡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길도 잘 찾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산행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협곡 사이에 절벽이 막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산행입니다. 자, 황군 다시 여 계곡 아래 내려가서 저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오니까 위성 안테나가 서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보시죠. 이게 밀버섯입니다. 밀버섯. 뭐 그다가 안 필요하니까 안 가져가겠습니다. 상태는 좋은데 남겼다가 할까요? 일단 안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죽은 나무에 하얀 버섯들도 있는데 저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큰 굴참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여기 이게 표고 같은데 자연산 표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싱싱하진 않네요. 먹을만한 거 몇 개만 딱 하겠습니다. 아, 향은 엄청 좋습니다. 자, 절벽 위로 지금 절벽 위로 한 건 아닌데 옆으로 오니까 절벽 위에 요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바람 좋고 능선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송이도 날만한데 송이는 안 보입니다.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자, 능선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 뭐 능이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이 노란색 버섯, 이것은 뭘까요? 이것도 식용버섯 같은데 정확하게는 황금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주일 연속 산행에 오늘 완전 대미를 장식하네요. 있는 날만한 자리는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일단 아직 저희 산이 아직 한 700 정도 되니까 지금 한 400 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또 능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30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저쪽 능선을 올라다가 이쪽 능선이 좋길래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색하고 있는데 아직 뭐 버섯은 전혀 안 보입니다. 분위기는 좀 그래도 나올 만한 자리는 괜찮은데 뭐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고도는 한 550에서 600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절벽 아래 한번 보시죠. 능이는 아닙니다. 여기 사리버섯이 한 3개 정도 올라와 있네요. 능선은 꽤 좋은데 바람도 좋고 방향도 좋고 바위하고 있는데 암벽도 막 섞여있고 좋은데 능이는 개똥도 안 보입니다. 원래 없는지 원래가 안 나는지 이거는 황구도 정확하게 왜냐면 처음 오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합니다. 내년에 일단 한번 더 와봐야 알지 일단 올 시즌에는 황구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리버섯도 참한데 좀 몇 개 가져갈게요. 자, 보시죠. 사리버섯이 손바닥만한 게 참하잖아요. 섞지도 않고 좋습니다. 탱탱하거든요. 이건 지금 임자 올라오는 사리버섯인데 모르죠? 아직 임자 9월 중순이니까 늦게 능이가 올라올지 그건 황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3개 가져갈게요. 지금 600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부터는 능선이 좀 완만해지면서 이 잡목들하고 섞여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능이가 있을 만한 장소인데 오늘 받는 포인트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능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까 노란색, 그 주황색 버섯, 이게 계란버섯 같습니다. 이게 아까 어린 거고 아까 위에 핀는 거. 자, 과연 능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정상이 다 돼갑니다. 하산 계획을 짜야 되는데 하산 계획은 황구가 왔던 코스로 지금 내려가가지고 아까 계곡에 그 협곡을 따라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저 위에 가서 정상 치고 정상에서 능선 타고 저 건너편 능선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너편 능선 타고 내려가면 길은 황구가 지금 내려가는 것보다는 빠르지 싶은데 능선도 볼고 산도 살펴볼 겸 그래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4분 거의 2시가 다 돼가고 일몰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지금 식량은 초콩 각각 한 개 있고 비상식량 두 개 남았고 물은 아직 1리터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는 황구 체력입니다. 황구가 지금 일주일째 풀 산행이기 때문에 황구도 일주일 풀 동안 풀로 산행해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도 아직 전 힘력으로 버티고 발은 꾸역꾸역 계속 전진합니다. 자, 정상 올라가서 능선 타고 좌측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저 건너편 넘어가지고 능선 타고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 어차피 지금 답사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능선도 보고 내려가면서 다음 능선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요 위가 정상입니다. 700m 정상인데 650 쪽에 마지막 능선입니다. 야, 씨, 왜 이런 좁은 자리는 몇 자리, 올라오면서 한 세 자리 정도 나오던데 능이는 한 개도 없습니다. 원래 없을까요? 아니면 이쪽에 원래 능이가 안 나서 그럴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골 같은 길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다닌 길이거든요. 능이포로 버섯포로 사람이 오긴 왔는데 많은 발자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엄청 부네요. 태풍이 일본 앞으로 와 있으니까 그 영향 때문에 바람이 엄청 붑니다. 자, 저 올라가서 능선 타고
이동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능이는 개똥도 안 보입니다. 한국 7일째 산행 유종의 미를 좀 거두려고 했는데 개똥도 안 보입니다. 자, 저기로 올라갈게요. 자, 지금 정상으로 올라오니까 능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우측에 능선 하나, 이쪽에 능선 하나, 이쪽에 능선 하나, 능선이 지금 세 가닥 정도 보이거든요. 이거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냐를 봐야 되는데, 황구가 지금 위성지도 켜니까 북서쪽으로 능선을 타라, 위성지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북서쪽 같으면 이쪽이 지금 북쪽이죠. 자, 북서쪽 같으면 저쪽입니다. 아침반이 회전하죠. 황구가서는 이쪽 능선 같습니다. 이쪽 능선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황구가 저쪽 능선에 가서 위성지도 켜니까 그 다음 능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능선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버섯은 버섯인데 그렇다고 아주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이상한 버섯일까요? 보시죠. 황구도 이런 버섯 처음 봅니다. 크기는 황구 손바닥보다 훨씬 크거든요. 수분도 상당히 많은데 무슨 꼭 소보루빵 같이 생겨서 분비나무에 붙는 분비상황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물을 먹어서 이래 물렁물렁할까요? 소리도 통통 나는데 안에는 좀 비 있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구도 이제 방향 잡아가지고 능선 타고 건너갑니다. 요 한 능선 건너가서 이제 내리막 서야 되거든요. 야, 이런 데는 다 능이가 날 자리인데 능이는 개똥도 안 보입니다. 원래는 이쪽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버섯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빨리 이제 바람이 엄청 부니까 빨리 서둘게요. 철수길을 지금부터 한 시간 반 정도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참 오니까 여 공터가 나오고 저 오래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사람의 발길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 가는 건 좋은데 갈 때 경도 좀 각오돼 가면 좋겠죠. 황구는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방향을 다시 북동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능선 타고 이제 내려가면 되거든요. 자, 이제 저 계곡까지는 한 200m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위성지도 켜보니까 지금 이쪽은 약간 급경사고 저쪽은 좀 완만하거든요. 저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저쪽으로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아까 저 위에 무덤에는 그 명절날 사과 깎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술 올렸는 거 이런 흔적이 있거든요. 이 극경사 일로 무덤을 왜 썼을까요? 야, 상녀 짊어지고 올라가가 무덤 만들고 물론 뭐 돌 짜고 이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참 지금도 저기 성묘를 온다는 것은 저게 할아버지 때고 그 아들도 거의 할아버지 안 됐겠습니까? 그런 분들 아직 그렇게 살아 계신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황구가 씨 내려오는데도 지금 빈몸으로 내려오는데도 힘드는데 야 상여 메고 저 위에 산꼭대기에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아산할게요. 자, 황구가 우려했던 대로 동굴선상에 나타나는 수직 절벽이 나옵니다. 와, 이 절벽은 이거 지금 뭐 한 4, 50m 넘겠는데 보니까요. 엎어 가져와도 일로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절벽 위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이런 데서 송이 한 1, 2km 따야 되는데 송이는 안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이 없으니까 다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절벽 한번 보시죠.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다 내려와 갑니다. 와, 이 길이 이 계곡만 협곡이 아니라 좌우 산들도 거의 협곡 속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산과 산 사이에 협곡 보시죠.
그리고 느틀지대 이런 거 완구가 지금 건너왔거든요. 이렇게 하산하는 길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하산할 때 체력도 거의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에 지금 힘도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너털지대 저서 건너다가 잠타가 발목 빠지면서 돌이 굴러버리면 이 정강이뼈 같은 거 부러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항구도 내려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진짜 완전 대미를 장식하네요. 어제 오늘 6일 7일 산행이 6일날 도라지 산행 7일날 이 협곡에 한참 들어가지고 정상 올라가면서 능이 보고 정상 치고 밑으로 건너와가지고 또 다시 내려오는데 거의 뭐 이거는 거의 강원도 산 수준입니다. 와 진짜 이쪽 산들이 진짜 엄청 빡세네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오면 물론 이쪽도 좋지만 이거 여기가 북동쪽이면 저기는 여기가 북동쪽이면 저기는 남서쪽이거든요. 북서쪽이죠. 북서쪽. 그 저 건너편 산 능선도 꽤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는 저쪽에도 한번 가볼만 하네요. 하여튼 버섯은 개똥도 못 보고 이제 단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기 계곡이거든요. 다 내려와 갑니다 이제. 자 이제 계곡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계곡 따라 쭉 가면 이제 차가 있는 데까지 가거든요. 이제 한 10분만 가면 됩니다. 이야 진짜 7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연속 산행해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합니다. 자 가면서 시원한 계곡에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갈게요. 이야 산에 어지간히 미쳐도 이래 뭐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제 9시에 올라가서 4시 11분, 7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야, 일주일 풀 산행, 일주일 내내 빡셉니다. 척전사이들 천리 행군 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7번째 산행이자 일주일 연속 산행을 한 갔다 와봤습니다. 황구도 산 타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간, 7일간 산행을 하고 나니까 한 3일 정도 되니까 눈에 피부줄이 터지고 한 4일, 5일 되니까 입안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오늘 7일 산행을 끝나니까 입안이 이쪽에 저쪽에 막 흘기 시작합니다. 심하진 않는데 그만큼 몸이 디기다는 거겠죠. 자, 월요일날 아침에 고산지대 1000m 넘는 곳에 능이 버섯 따라 보러 가고 화요일날 03시에 강원도 쪽에 송이 보러 가고 수요일날 600m 산에서 줄능이, 떼능이 보고 목요일날 500m 산에 능이 나는가 싶어서 남쪽 솔로에 답사 가고 금요일날 또 뭡니까 저 1000m 고산지대 비오는 날 능이 보러 가고 토요일날 그 절벽에 도라지 보러 가고 일요일날 고향 갔다가 오면서 그쪽 남쪽 산에 거기도 한 800 정도 되는 산에 오늘 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산행이 물론 계곡 안에 협곡을 한참 들어가서 또 위로 한참 위로 올라갔다가 정상치고 건너가서 능선 타고 내려오는데 협곡 계곡 안에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진입하는 그것도 힘들고 또 이 능선 타고 올라갈 때 그 바위가 있는 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무릎과 관절에 무리가 상당히 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수직절벽 같은 협곡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절벽 중간중간에 사람 골라도 있는데 그런데도 송이가 날 만한 그런 장소인데 아직 송이 같은 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산 그 위로 올라가면서 능이 능선도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능이도 꽤 나올 만한 장소는 좋던데 하여튼 뭐 원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버섯이 황금머리만 한데 상황버섯 같지 왜 들빛보기는 상황버섯 같은데 이 두드려 보면 퉁퉁 소리가 나는 것은 또 상황버섯 같지 않고 황구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려올 때도 황구가 내려오다가 그 바위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그거 딱 밟으면서 상 끌어지면서 저 밑으로 딱 밀리잖아요. 바위 절벽은 아닌데 밀리길래 꽃게니까 나무 딱 끌면서 딱 세웠는데 나무 딱 세우면서 탁 미끄러지니까 이 밑에 바위 같은 게 날카로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이 손목을 팍 찍어버렸거든요. 순간적으로 이 손목까지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우리 하면서 이게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야, 이 손목 뼈 부러진 거나 이 뼈에 금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그 충격파가 엄청났습니다. 내리막 내려오면서 바위 쪽에서 탁 미끄러지면서 탁 넘어지는 거를 황구가 그 곡괭이 가지고 나무 걸면서 탁 바닥에 탁 때려버렸는데 바닥에 이 뼈 쪽 한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팍 찢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자, 하여튼 황구도 처음에 봤습니다. 황구의 체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시험 몇 번 해봤는데 하여튼 오늘 뭐 별 소득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또 뭐 잡혀서 조금 해오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 가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박 능이를 치려면 능이 시전에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또 버섯이 막 이 한 여기 나고 저기 나고 이렇게 편차를 두고 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산부터 낮은 산으로 그리고 고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천천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려오다가 일순간에 같이 막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산행지를 몇 군데 계획했으면 그것만 몇 군데 갔다 오고 이러면 벌써 시전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산한 것은 벌써 시전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시전 되기 전에 가든지 아니면 끝나고 난 이후에 내년을 보기 위해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뭡니까 봄나물 시즌이나 이때 한번 가보든지 이렇게 몇 군데 장소를 정해놓고 답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버섯 시즌을 최고의 버섯 시즌을 보내려면 버섯 시즌이 되기 전에 먼저 버섯이 자기 장소를 먼저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눈간이 만하게 올라오는 능이를 보고 이거 가지고 언제부터 능이가 시작되고 중간중간에 한 두세 번 와서 능이를 채취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남보다 자리를 무슨 선점하고 능이 나는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뭐 공판장에 송이능이가 나오는 거 그리고 소식 듣고 가면 다 뒷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하시고 능이가 나는 시간 포인트 날짜를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꽝을 하더라도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성지도를 볼 때 북쪽 북동쪽이나 아니면 북서쪽의 능선을 찾아가지고 볼 때 위성지도에서 보면 위성지도가 이 푸른색으로 나오는 것은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황색으로 나오는 것은 화렙수 군락지거든요. 그런 것도 찾으시고 다음에 오고 여건 되면 황구가 능이 찾는 포인트를 한번 그 찾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뭐 하여튼 일주일에 산행이 끝났고 별 내용이 없었지만은 황구가 새로운 곳에 가봤다는 것이 중요하고 황구가 그 골짜기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건너편 능선하고 이쪽 능선하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너편 능선도 상당히 자리 좋은 자리가 몇 자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올해는 꽝 쳤지만은 내년에 또 가서 한번 맞으면 또 대박을 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황구가 물론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은 일주일 산행을 빡시게 밀어붙여 봤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새로운 곳에 강 쪽의 협곡의 속에서 도라지 포인트도 좋은 곳을 또 하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꽝 치고 시간, 경비 그리고 뭐 물질까지 모든 것을 소모하면서 꽝을 치더라도 갔다 와보면 내용물은 없지만 반드시 소득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대박 산행을 칠 수 있는 거지 이 뭐 버섯 산행을 하루아침에 대박 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 뭐 막 뭐 한자로 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저산들 저것만 갈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반 분들이 대박 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발품을 팔면서 많은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답사를 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짜야만이 여러분들이 버섯 산행에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황구도 하루 때 쉬었다가 이제 첫 능이 시절은 지금 끝이 났고 다음 뒷능이 시절이 또 시작될지 안 될지를 한번 답사해 보러 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